이어서 진행될 실습은 트러플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조금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뭐 파편화되어 있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통합돼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조금 애먹었던 부분이 환경 설정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실습에서는 이 트러플 하나를 잘 깔기만 하면은 다 동작을 하는 거라서 우선은 맥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랑 아까 깔았던 가나슈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선 뭐 실습이라기 하기 뭐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제 보통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뭐 npm으로 라이브러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땡겨와서 세이브하고 패키지 JSON 관리하고 뭐 로컬에서 가나슈 클리 띄워가지고 리믹스에서 연동하고 메타마스 켜서 막 배포하고 막 엄청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실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조금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설명드리고자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임의로 일단 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폴더에서 트러플이 깔려 있으면 이제 트러플이 깔려 있으면 언박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박스로 웹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만들려고 했던, 만들었던 개발 환경들이 이제 다 총집합되어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런 식으로 트러플에서는 마치 노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하듯이 트러플 상에 이제 프로젝트 채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다운받아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빈 폴더에 트러플 언박스 웹팩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네,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면 이제 몇 가지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노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 트러플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노드 환경에서 활용하던 라이브러리들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뭐 린팅을 할 때 이제 만들어지는 폴더를 보면은 이제 언박싱했던 웹팩이라고 하는 폴더는 이제 ES6 문법을 따르는 자바스크립트를 변환할 때 쓰는 자바스크립트 변환할 때 이제 들어가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인 바벨 RC 그리고 코드 퀄리티용으로 이제 체킹을 린팅할 때 활용하는 ESLint의 파일인 ESLintR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에셋들 그리고 중요한 패키지 JSON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라이브러리 어떤 버전을 쓸 건지 정의하는 패키지 JSON 그리고 요 그 아티팩 그런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나 뭐 스타일시트와 같은 에셋들을 그 번들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웹팩 그리고 트러플 JS라고 하는 이 트러플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컨트랙 파일에 저희가 이제 작성할 컨트랙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폴더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뭐 테스트넷에 배포를 하든 로컬에 있는 가나슈에 배포를 하든 그러한 것들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팩을 살펴보면은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제 뭐 앱의 스크립트에 있는 인덱스를 받아와서 프로덕션 파일로 뱉어서 빌드 밑에 마이그레이션 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앱에서 필요한 뭐 인덱스 파일들이나 스크립트 파일들을 웹팩이 좀 더 효율적으로 번들링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크립트 파일들을 살펴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웹3를 가져오 임포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빌드가 되게 되는 이제 ABI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하단부에서 웹3 아까 했던 어카운트 가져오고
해당 컨트랙트랑 연동하는 과정이 미리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일이 다 짜야 되는 부분을 이제 트러플 쪽에 있는 언박스, 기존 온라인 있는 프로젝트에 언박싱을 하게 되면은 일단 스켈레톤 코드들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고, 일단 이거 기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메타코인이라는 컨트랙이 디플로이드 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콜백 함수를 실행해 달라라는 뜻이고요. 이제 우선은 이런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 실행되는 거 먼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러플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환경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는 테스트 코드들이 다 작성이 되고,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솔시 버전이랑 이 작성되어 있는 코드의 버전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데, 네, 다음과 같이 트러플 숫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폴더 하위에 있는 테스트 파일들도 같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미리 정해놨던 함수들을 통과를 하는지를 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기에는 환경 세팅하고 바인드 해줘야 되는 부분에 그런 반면에 트러플 숫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테스트 코드가 있고, 이 테스트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두면 테스트 코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고 있는 이 모카라든지 차이, 뭐 엔자임 등 제스트 등등의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메타코인의 첫 번째 계정에 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함수를, 뭐 메타코인이 디플로이드 된 다음에는 바로 get balance 했을 때 만개이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놓기만 해도 이제 트러플 명령 하나로 다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DApp들이나 ICO 코인들은 대부분 트러플 숫 기반으로 많이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트러플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이 프로젝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트러플.js가 있는지, 그리고 폴더 구조가 컨트랙트랑 마이그레이션, 빌드 폴더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트러플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그 리믹스나 그런 아톰상에서 작성을 해서 로컬에서 이제 솔시로, 원래는 이제 아직도 개발 원래 솔시에서 로컬 그 인라인 커맨드로 빌드를 해서 뽑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동이 바로 돼서 빌드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빌드 폴더에 들어가면은 지금 빌드된 컨트랙트들의 ABI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메타코인에 대한 ABI이고요. 지금 컨트랙 이름은 메타코인이랑 컨트랙에 뭐 페이업을 키워드가 없는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트랜스퍼라고 하는 함수 이벤트에는 뭐 파라미터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시드 샌드 코인이라고 하는 이 펑션에는 뭐 다음과 같은 인풋들이 존재한다라는 식의 ABI인 거고, 이거는 저희가 리믹스에서 빌드했을 때 나왔던 이 ABI랑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뭐 어떤 컨스턴트인지, 인풋이 뭔지 등등에 대한 ABI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빌드라고 하는 정해진 폴더 밑에 이런 ABI 파일이 이제 컴파일 이후에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파일 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그레이션의 의미가 디플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뭔가 설정을 해줄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프로그래머블하게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폴더 하위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파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은 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규칙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로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필요가 없고 건드리셔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디플로이 할 건지를 저희가 결정해줘야 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 두 가지 폴더를 이 디플로이하고 링크하고 그리고 다시 디플로이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어디다 디플로이 할지에 대한 설정은 기본 파일인 이 트러플에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가나슈로 기본으로 존재하게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뭐 테스트222와 같은 명칭을 만들고 뭐 다른 포트가 있을 수 있죠. 뭐 6030과 같은 곳에 연동을 하겠다. 그럼 디플로이를 할 때, 이 테스트 2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해당 네트워크에 배포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편의를 위해서 가나슈를 디벨롭먼트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는 854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진행해 주시고 자, 앞서 저희가 그북 관련 팀 만들면서 가나슈를 설치했었는데 이 프로젝트엔 가나슈 CLI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글로벌로 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일단 8545에 로컬호스트로 일단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슈가 설치가 된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드 모듈스 하위에 빈 폴더 밑에 가나슈 CLI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가나슈 CLI를 누르시면 로컬에 가나슈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는 127.001에 8545, 로컬호스트에 8545 포트로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여기 명령어 보시면 돼요. 네, 되셨다고 판단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디벨롭먼트 네트워크에 지금 떠 있는 가나슈랑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트러플 마이그레이션 명령어를 치면 배포가 되실 겁니다. 되게 쉽죠? 뭔가 이제 앞서 이것저것 켜서 끄고 컴파일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할 건지 정의를 트러플 JS 폴더에서 파일에서 정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트러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주면은 배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배포가 되었는지는 띄었던 마이그레이션 그 가나슈 CLI 창을 보시면 어떤 트랜잭션이 지금 발생했는지를 트래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 컨트랙이 생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링킹이나 이런 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했던 이유는 어쨌든 로컬에서 동작하고 있는 가나슈에 지금 저희가 작성했던 그 언박싱 했던 메타코인이라고 하는 컨트랙을 컴파일해서 배포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컨트랙 어디서 활용할 거냐면 저희가 작성하게 될 여기 아니고 이 앱에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존에 이제 앱 폴더가 있고 컨트랙 폴더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만들던 웹 개발하던 부분은 앱 폴더 하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성했던 컨트랙 저희가 작성한 할 컨트랙들은 이 컨트랙 하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플을 이용해서 이 컨트랙들을 컴파일하고 배포하는 걸 관리를 하는 거고 저앱 쪽은 기존에 저희가 개발하던 뭐 jQuery를 쓰든 리액트를 쓰든 뭐 웹팩을 쓰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웹팩을 언박싱 했기 때문에 명령어 중에 요 dev를 실행하겠습니다. npm run dev를 하게 되면 지금 앱이 뜨게 되고요. 빌드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서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웹 개발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활용하고 있는 파일들이 같이 번들링이 돼서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로 던져지게 되고 이 파일을 지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방해가 되는 메타마스크는 잠깐 끄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러가 9545를 참고하고 있다고 뜨는데 저희는 지금 8545에 연결해야 되니까 일단 수정을 한번 해야겠네요. 앱에서 스크립트를 들어가시면 아까 웹3 클라이언트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위에 현재 기본으로 9545 포트로 참조하게끔 선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북스 예제할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 참고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시고요.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메타마스크가 방해가 됐던 이유는 메타마스크 통해서 아까 설정했던 롭스텐 네트워크를 참고하게 되는데 롭스텐에는 저희가 방금 컴파일했던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찾지를 못하는 거고 자꾸 이쪽으로 오네. 곳에 들어오시면 네. 아까와 같은 에러가 없고 없었던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웹에서 데이터를 저희 로컬에 있는 가나슈 CLI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여기까지 언급했을 때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앞서서 저희가 리믹스에서 개발을 했던 북스를 뭔가 로컬에서 테스트한다거나 배포를 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뭐 이걸 꼭 쓰셔야 뭐 제가 트러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러플 꼭 쓰셔야 합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저는 뭐 디앱 개발을 한다거나 디앱 개발 컨설팅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트러플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작성을 해서 POC 그 예제 코드 같은 걸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보안 점검 해드리고 있는 회사들도 현업에서는 대부분 트러플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DApp 개발을 더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요 수트 기반으로 이제 경험을 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트러플의 언박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샘플 코드를 다운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트러플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조금 DApp 개발이 수월해진다. 그리고 수월해진 이유는 뭐 배포와 같은 부분, 뭐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와 같은 부분을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하나씩 저희가 만들어 볼 계획이었는데 뭐 환경 세팅이나 이런 게안 되니까 일단은 이걸로 진행을 하고, 오늘 이제 투두 리스트 앱 진행하는 부분은 제가 브랜치 따가지고 스텝별로 이제 설명을 좀더 드린 다음에 그 코드 그냥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리 체크해 볼 만한 게 좋은 게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보면 당연히 8080 포트로 로컬에 있는 질의한 주소에 맞는 HTTP 리퀘스트가 하나 날아오고요. 이 HTML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들링된 앱 JS가 그앱 자바스크립트가 넘어오고, 이제 8545에 요청이 하나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8545는 이 웹3 프로바이더가 이게 저희가 정의했던 그 네트워크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고, 웹소켓이 하나 열리고 포스트로 하나씩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만들었던 트랜잭션들이 이런 포스트 형태로 날아가는 것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 확인하고 어카운트 개선 체크하고 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코드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만메타 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드레스로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띄웠던 가나슈에 뭐 임의의 다른 0번째 인덱스가 아닌 임의의 다른 주소를 뭐 복붙을 한번 하시고요. 이 네트워크에 지금 이니셜라이즈된 어드레스고, 해당 어드레스로 뭐 500개 정도 전송을 하면 트랜잭션 컴플릿이라고 뜨고 이제 500개가 삭감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보면, 네, 다시 날릴게요. 네트워크를 보면 마찬가지로 8545에 한번 옵션을 날리고 포스트로 어떤 이벤트를 날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ABI가 여기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몇 번째 트랜잭션이니 지금 이더 샌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포스트로 날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 저희가 지정했던 값들의 핵스 값 들로 표현이 돼서 전송이 되고, 이 부분은 그 저희가 띄워놓은 가나슈가 받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 메타코인에서 찾아 있는 웹3 프로바이더 쪽그 코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맡은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코드를 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게 인덱스 파일과 인덱스 JS 파일인데요. 먼저 인덱스 파일은 앱 JS 파일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localhost 8080으로 HTML을 먼저 리스폰스로 받고, 그 다음에 앱 JS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앱 JS가 이제 JS 폴더 다음인 요 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코드가 저 앱 JS입니다. 이게 이제 번들링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인덱스 JS가 먼저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련의 그 HTML 코드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앱 JS가 어떤 로직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자바스크립트가 컨트랙트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로직들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웹3 프로바이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트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 트러플이 컨트랙트 뭐 로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라이브러리고요. 그 부분 먼저 임포트가 되고 그 다음에 빌드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API 파일이 빌드 하위에 빌드의 컨트랙트 하위에 생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서 그 네트워크에서 봤던 HTTP 포스트 요청을 날릴 때 어떤 메소드에 어떤 파라미터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JSON 파일도 임포트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DApp을 개발할 때 로드해야 될 게 컨트랙 어드레스와 이 ABI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트러플 컨트랙트에 정의되어 있는 컨트랙 래퍼로 아티팩트를 이용 그 로드한 ABI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메타코인이라고 하는 컨트랙트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메타코인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메타코인.json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컨트랙 객체가 성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메타코인이라고 하는 변수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프로바이더 설정 그리고 배포 등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선언을 해주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index.html 파일에서와 다르게 이 promise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promise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래퍼거든요. 그래서 다음처럼 뭐 deployed하고 then과 같은 promise 객체로 쓸 수 있게끔 return 해주는 게 미리 정의되어 있는 객체라서 좀 더 가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처럼 callback 함수로 바로 이제 callback head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과 같이 promise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앱은 앞서 HTML에서 어떤 onclick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아까 저희가 send metacoin 했었죠? 네, 이 버튼을 클릭할 때 app.sendcoin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앱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앱은 윈도우에 바로 박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TML 파일에서 그 글로벌 선언 윈도우에 선언되어 있는 앱의 객체에 접근을 해서 sendcoin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sendcoin 함수는 정의되어 있는 익명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뭐 그 리치 클라이언트, SPA 앱 같은 경우에 뭐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앱을 바로 박아주는데 객체를 마찬가지로 컨트랙 쪽 디앱도 이런 컨트랙과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들을 윈도우에 박아가지고 HTML에서의 뭐 온클릭에 바인드 시킨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의 뭐 리액트나 뷰JS에서 만들 때 빌드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아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샌드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우선은 이제 set status라고 하는 이건 필요 없죠 하고 요 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어줍니다. 이 메타코인이 디플로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메타코인에 샌드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켜 주세요. 이거는 여기서의 실행시켜 주세요는 그 받아서 실행을 하는 주체는 배포되어 있는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컨트랙 객체를 선언할 때 썼던 ABI를 참고를 해서 이 meta.sendcoin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샌드코인 정보를 ABI 통해서 이제 읽어서 이 객체가 실행이 되게 되고 이 실행 다음에는 이 셀프 스테이터스를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elf.setStatus를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였던 transaction complete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refresh balance가 이런 화면을 업데이트 쳐주는 거고
이런 UI는 어차피 저희가 기존에 만들던 웹 개발이랑 다름이 없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메타코인이 디플로이 된 다음 콜백 함수에서 저희가 선언했던 요 콜백으로 넘어오는 인스턴스, 이게 이제 컨트랙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마이더월렛을 통해 가지고 액세스에서 함수를 지정해서 실행했던 게 이런 식으로 코드상으로 구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타의 get balance, 이거는 컨트랙을 한번 볼게요. 요 하위에 있는 요 코인. 코인에 있는 이제 get balance. 예, 요 함수가 불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get balance 이외에도 저희가 선언했던 public 함수들을 다 접근할 수 있고요. 뭐 get balance인 이더라든지 샌드코인을 또 여기서 활용을 하죠. 여기서 샌드코인에서는 디플로이 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샌드코인을 실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거에 비해서 이 DApp 쪽 개발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실험하는 환경이랑 테스트 그리고 이제 로컬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조금 어렵지. 사실은 만약에 그 어려운 환경을 트러플을 적용하게 되면은 또 간단하게 스킵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DApp에 대한 접근성이 확 낮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 개발하시던 분들은 이런 트러플 수스 이용하시면은 앞서 배웠던 솔리티 컨트랙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요 코인 이 컨트랙이 어떻게 바인드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확장해서 DApp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클릭했을 때 앱에 있는 샌드코인 함수가 불리는 게 되고요. 여기 아이디의 스테이터스는 이곳에서 아까 setStatus 함수가 불릴 때 해당 다큐멘트인 엘리먼트에 접근해서 메시지를 바꿔주는 거로 이제 구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로직을 쓰는 데 이제 저희가 외부 서버에 API를 호출하는 거를 컨트랙 객체로 호출한다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웹 개발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뭐 악시오스와 같은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뭐 포스트를 날리겠죠. 뭐 API에 getcoin 뭐 그리고 밸런스와 같이 from 뭐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날리던 모든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블록체인과 연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을 컨트랙트에 짜신 후에 앞서 빌드됐던 ABI 파일을 이용해서 컨트랙 객체를 생성하신 후에 이 부분을 모두 변경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앱들을 DApp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서버로 보내던 요청들을 단순히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다 보낸다라고 치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홈페이지나 혹은 뭐 여러분들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에 있는 웹그 서버 쪽 API로 호출하던 그런 HTTP 리퀘스트를 뭐 하나씩 하나씩 리팩토링 하면서 컨트랙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DApp으로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요 부분은 방금 주석 처리한 부분이 실제 웹3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저희가 설정했던 로컬호스트의 8545에 있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요청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 개발 시에 뭐 리치 뭐 클라이언트 앱을 그 뭐야 프론트 앱을 만들든 뭐 일반적인 HTML 파일로 만들든 어떤 서버에 요청을 해서 AJAX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AJAX 요청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개념적으로 블록체인에다가 그 요청을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버에 보내던 요청을 블록체인에다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해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린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드렸었던 HTML 파일에 있던 뭐 jQuery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ES6 문법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는데 트러플 컨트랙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그러한 래퍼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AV 파일 그리고 임포트한 트러플의 컨트랙트 객체를 통해서 이 메타코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배포한 컨트랙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악시오스와 같은 HTTP 클라이언트를 컨트랙에 직접 붙어서 만약에 이게 잘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인스턴스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선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 만들었던 북스 같은 것도 배포를 하고 이제 이곳에서 북스에 있는 어드레스랑 어드레스는 바인드해주고 그 ABI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될 거.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앞서 만들었던 컨트랙을 그럼 써보자. 이 디앱에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컨트랙트 하위 폴더에 북점소를 카피 앤 페이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구축이냐면 요 테스트 아까 만들었던 트러플 컨트랙에서 북점솔 파일을 옮겨주세요. 질문 중에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이더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썼던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었던 가나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드레스에 기본 그 어드레스들을 각각 이제 돈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따로 충전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맨 처음에 그 블록체인이 제네시스 생성이 될때 값들은 또 조정이 가능해요, 옵션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소를 옮겨와 주시면은 이 컨트랙이 컴파일이 될 거고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할 거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디플로이 과정에서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에 이 언더바 디플로이 컨트랙트에 디플로이를 눌러주세요. 그곳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 메타코인의 컨버트 라이브러리처럼 아티팩트 중에 북.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시고 해당 객체를 디플로이어를 통해서 배포한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만 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솔리디티 파일이 컴파일 되고 디플로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설정한 로컬호스트의 845 네트워크에 배포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쓰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dapp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dapp에서는 빌드되는 ABI 이거는 고정으로 이 빌드 폴더 하위에 컨트랙트 하위에 요 컨트랙트 이름에 똑같은 JSON 파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임포트를 해주시고 이 트러플 컨트랙트 객체로 매핑을 해준 다음에 변수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북은 단순히 뭐 변수라기보다는 실제로 컨트랙트가 디플로이 됐는지 여부 등을 담고 있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되게 되고요. 요거를 아까 저희가 코인을 전송할 때의 함수로 가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샌드코인이라고 하는 그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고요. 이 핸들러에 북이 디플로이 될 경우 콘솔에 북 카운트를 출력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로직을 호출할 수, 그 컨트랙의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메타에서 선언해서 해줬는데 저희 그냥 바로 인스턴스에 getBooksCount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dapp에 기능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한 거는 전송을 할때 책에 숫자, 책이 몇권 있는지도 보여주는 콘솔로. 여기까지 다 팔로우업 하셨나요?
보시면은 위에서 북 컨트랙트에 대한 ABI 파일을 가져와서 컨트랙트 래퍼로 싸줘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열 번째 줄 쪽이 되겠네요. 그리고 샌드코인이라고 하는 액션 그 이벤트 핸들러에 로직을 추가해 줍니다. 사실 이 객체를 활용하는 법이 사실은 D앱에서 기존 웹 개발과 달라지는 지점 딱 하나라서 이 래퍼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짜느냐만 이제 여러 번 경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 웹 개발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틀렸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데브 서버에서 알아서 컴파일을 다시 해주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리 리졸브가 뜨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컨트랙을 복붙을 했는데 아까 했던 트러플 컴파일을 안 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빌드 폴더 밑에 컨트랙트 밑에 북.json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컴파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뭐 아까 나왔던 뭐 에러 그 워닝이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보시면 추가로 만들었던 컨트랙을 다시 만들고 새로 이제 추가가 되게 되고요. 다시 빌드의 컨트랙트를 보시면 이 북.json이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앱을 띄우시게 되면 지금 books.json인데 제가 컨트랙 이름을 books로 했기 때문이네요. 네, books로 변경할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미의 어드레스 하나에 토큰을 보낼 때 네, 프로바이더가 셋이 안 됐네요. 고 다시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네. 해주고 해주면 샌더 어카운트가 리코나이저블. 네, 이게 뜨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컨트랙 배포할 때 어드레스랑 달라서인데요.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파일명이 달라서 컨트랙트랑 맞춰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가 제대로 된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어드레스 하게 되면 어카운트가 리코너에서 다시 아, 지금 파일 이름 변경해가지고 컴파일도 다시 해야 되네요. 네. 그 컨트랙트를 컨트랙트 하위 폴더에 옮기고 컴파일을 다시 하고 마이그레이션 다시 하고 키시면 됩니다. 지금 살짝 꼬인 것 같은데 이제 같은 프로바이더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북 디플로이드 하면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컨트랙트랑 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앱 개발을 한다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디서 꼬였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계속 뭐 윈도우 환경 준비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데 자세한 거는
튜토리얼 코드랑 그리고 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차근차근 보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DApp 개발이 이런 식으로 솔리티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지정한 그 네트워크에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컨트랙트는 웹3라고 하는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가져와서 AB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서버 API를 쓰는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에 요청을 하는 걸로 변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DApp의 이제 일반적인 그 DApp 개발의 일반적인 부분이고 테스트나 이런 코드들은 트러플 언박싱했을 때 나왔던 코드들을 참고하시면 개발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설명서로 좀 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